약간 번외적인 질문인데 스님께서 이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각 사범들에게 스님께서 해주신 것 중에 나는 이게 제일 맛있다. 나는 이제 순번대로 해서 고부수 사범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스승님 음식을 먹었던 게 떡볶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맛이 전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스승님한테 해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해주시면은 너무 맛있고 아직까지도 너무 맛있는 음식은 저는 떡볶이라 생각합니다. 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떡볶이 중에서 짜장 떡볶이가 제일 맛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언의 아빠. 네. 준현 사범 한번. 저도 떡볶이 좋지만 근데 또 똑같은 것만 얘기하겠죠. 그래서 고추장찌개가 제일 맛있고 또 국물이 제일 얼큰한 게 저는 그 떡을 별로 안 좋아해갖고 고추장찌개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지 뭐 우리 저기 여기서 옛날에 주말반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은 그런 거 먹어보고 했었잖아. 뭐 그렇게 맛있었겠어? 근데 내 음식 맛의 비결은 너희들 다 알잖아. 미원이라는 거. 어? 그것도 미원도 적당히 잘라야지 맛있는 거야. 그 비법을 터득한 거 아니야 내가. 어찌하면 식당하고는 비교가 안 돼 맛있어. 근데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요즘에 좀 짜진 것 같아. 너도 들고 봐, 얘. 맛의 스페셜리스트. 중용호 사범, 어떤 게 제일 맛있습니까? 저는 약간 육류파라서 저는 떡갈비가 진짜 최고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떡갈비 하려고 했습니다. 떡갈비 하나만 있으면 공깃밥 세 그릇 뚝 딱입니다. 이게 보통 이 가평 수련회를 이제 보통 금토일을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를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에 복귀하는데 저는 꼭 떡갈비를 포감해서 집에서 꼭 먹었습니다. 아, 회비 됐으니까 이만큼 떡갈비가 맛있어요. 어떤 조리 과정에도 함께하지만 그쵸. 아, 이거 상상을 초월한 맛입니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 집이 식당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았거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뭐 내가 해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중학교 때 또 짜장면 집이 맛있는 짜장면 집이 있었어. 그 친구네 집인데 거기서 또 그릇도 닦아주면서 그때 발견한 거야. 그 음식집에 그 중국집의 맛의 비결을. 미혼이더라고. 깊숙이 감춰놨는데 나 봤어. 먹어도 봤어. 다른 미혼인가. 근데 미혼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대만 갈 때도 싸가지고 가자 그랬잖아. 미혼하고 후춧가루하고 고춧가루만 있으면 우리 배 터지게 먹는다고. 근데 안 가지고 갔지. 왜? 해외여행이니까 또 해외 가서 또 먹자고. 누가 그랬냐? 다음에 베트남 갈 때는 꼭 가져가시죠. 이것도 가져가야 돼. 대만에서 소금 들고 나갔다가 가방에서 쏟아져서 청소하는데 사람들이 하얀색 가루 보고 마약인 줄 알고. 야, 나 그때 저기 떨어져 있었잖아. 그것도 길거리에 뿌리면서 갔잖아. 해외여행 좀 주의해야 됩니다.